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대성 교육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형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지형과 지명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과 12장 2절이나 뭐 사사기 초반에 보면요. 산지, 평지, 경사시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이게 가나안 땅의 지형과 지명을 잘 모를 때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봐도 잘 모르니까. 그 한 예로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말씀이 나오죠. 근데 지형을 모르고 딱 봤을 때는 감이 잘안 옵니다. 근데 지형을 알고 딱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오는 거예요. 이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훨씬 재미있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유대 산지의 단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 연안에 형성된 해안 평야. 그 오른쪽에는 세펠라 평지라고도 하죠. 낮은 구름 지역입니다. 중앙에는 유대 산지. 그 오른쪽에는 유대 광야. 그리고 사해가 있는 중앙대협곡, 제일 오른쪽, 오른쪽에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동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은 이제 서부 해안평야와 산지에 풍성한 비를 뿌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중앙산지를 넘지 못하고요,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소멸됩니다. 그래서 보통 90% 정도는 서쪽에 내리고요, 약10% 정도가 동쪽으로 내립니다. 근데 그 10%마저도 동쪽 산지는 땅에 흡수하지 못하고 사해로 흘러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산지는요, 석계암으로 이루어진 바이산에서 흙이 살짝 덮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땅속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계곡을 따라 큰 물이 되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조금씩만 내리면 이제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토양이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휩쓸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보면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이 한번 내리면 굉장히 급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라였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형의 특성 때문에 유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산지의 지형을 알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에 이스라엘은 오로지 목축 문화였잖아요. 유랑 문화였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변화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두 가지 문화가 혼합해 있었어요.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부 산악 지대에는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 방향 쪽에 서쪽 농경 서쪽 방향지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고요. 요르단 동쪽 방향 광야에서는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고 농번기에는 추수하는 농경과 목축의 두 가지 잡을 동시에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평야, 평지에서 이루어진 농사였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가나안 족속의 선진 문명인 농경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사사 시대에서의 가나안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가나안 땅의 지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사진이 이제 같이 있는데요. 같이 놓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네. 이 사진에서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요, 아래는
블레셋 평야 위로는 사룬 평야가 위치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서부 해안 평야라고 부릅니다. 조금 오른쪽에는 작은 언덕들이 보이죠? 이곳은 100에서 500m 정도 되는 낮은 구릉 지역인데요. 세팔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중앙에 보면 600에서 한 1000m 정도 되는 그 서부 산악지대가 위치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유대산지요, 위쪽은 사마리아 산지가 있죠. 그리고 유대 서부 산악지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중앙대 협곡이 있죠. 그리고 상단엔 헐몬산 기슭에서부터 갈릴리와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25m죠. 그 해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그 동쪽에는 1000에서 1200m 정도 되는 서부 산악지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요르단인데요.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의 이치에 있는 유대 산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사사기 20장 1절하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뭐 아시겠지만 이 뜻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국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치 이 말은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는 제일 밑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러 남쪽에는 부엘세바까지 이제 사람이 살기에 좀 적정하고, 그 밑으로는 사람이 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술을 끌어다가 좀 살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뜻이죠. 네, 다음입니다. 다음에 세펠라, 평지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세펠라 평지에는 다섯 개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를 이해하면 여호수아 정복 과정과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라기스 골짜기, 그리고 그 위에 구브론 골짜기, 그 위에 마레사 골짜기, 그 중간에는 엘라 골짜기, 그 위에 소렉 골짜기, 그 위에는 아얄론 골짜기, 그렇게 위치해 있죠. 라기스와 구브론 골짜기는 헤브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소렉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한 장소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세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아세가까지 추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죠. 그 소렉 골짜기의 소렉 골짜기의 소라는 이제 삼손의 고향이고요. 그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벳세메스에는 나중에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돌아오는데
언약궤를 보다가 화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아할람 골짜기는 여호수아의 기본 전쟁 당시 태양이 멈춰진 장소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시겠는데요. 왼쪽에는 각 지형을 보기 좋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 광야, 유대 산지, 가운데 유대 광야, 유대 산지가 있고 위에는 사마리아 산지 보이고, 그래 보이죠? 그 오른쪽 지형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자료는 또 연대기 관련 자료시에 올려 놓겠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가나안 땅의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지형을 왼쪽과 비교하면서 보시면요, 도움이 됩니다. 이거 역시, 연대기 관련 자료실에 올려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지명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브온이 나오는데요. 기브온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드렸던 장소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와 그것을 인해서 기브온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나오는데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사사기에서는 기브아의 죄로 격분한 이스라엘이 모인 장소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라마를 보시는데,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 판결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하여 왔던 곳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19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바는요, 블레셋 총독부가 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게바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내용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요나단의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약 지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브온, 그리고 기브아, 그리고 미스바, 라마, 게바, 아일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베세메스,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부엘세바, 단, 하솔, 엔돌, 갈멜산, 기송강, 무깃도, 수넴, 헤브론,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걸 참조해도 되고요. 여기 내용은 교육용 핸드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신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죠. 가나안 땅 지형을 좀 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죠. 그래서 총몇 바퀴 돌았을까요? 예, 13바퀴입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7 나팔을 들고 7일 동안에 성주위를 돌았습니다. 성주위를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전쟁하고 싸우면 칼과 창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또한 바퀴 도니까, 다음날에 가니까 또 돌라고, 다음날 되니까 또 돌라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든지, 거기에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면 살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 함락은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됩니다. 이 여리고 정복은요, 이 소식을 듣는 가나안 왕들이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정복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7장에 넘어오면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은 실패로 돌아가죠.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내 손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과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죠. 아가는 좋은 옷과 동과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즉시 탐욕이 생겨서 안에서 욕심이 생겼죠.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자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란 거예요. 말라기야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11조가 나오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10분의 1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구약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였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느냐, 이렇게 말하여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지 않아서 해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헤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야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성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큰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함락이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작은 성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협의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였지만 아간의 범죄는 온 가족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탐욕과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예,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아이성이 점령이 되죠. 그 아이성 점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데모와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이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만만히 봤죠. 근데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는 이때 리더십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정복의 초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성을 통해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극복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이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제1시장인 아간이 죽자마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이 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올라가죠. 결국은 매복하고 유인 이제 그 아이성 사람들을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다음 9장 10장을 보시겠는데요. 9장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더 드리면요. 이스라엘 전쟁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은 아이나 어린이나 노인 할 것이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평화를 이제 먼저 화친을 요청하죠. 네, 거절하면 그때 죽이는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민족은 호흡 있는 자는 모든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려고 일부러 먼 집안에서 온 것처럼 속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물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보면 어떤 얼음이 닥칠 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게 좀 여기에서 좀 실수라면 실수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본 주민들은 평화 조약을 맺고 목숨을 건지지만 결국 이스라엘 종으로 살아가죠. 예, 10장으로 넘어오면요, 10장에는 기본 전투가 나오죠. 산지에 사는 다섯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을 치러 옵니다. 그 기본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진작 같은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걸어서 기본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다섯 왕과 전투가 벌어지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가나안 남부 지역이 정복되는 계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기본 전투에서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막게다 굴에 숨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 굴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모두 죽이죠. 그러면서 10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역 초기에 하나님부터 받았던 자기 자신에게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님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비를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예. 여호수아 10장 40절에는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게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라고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다시 예, 돌아오죠. 예, 11장으로 넘어오면요, 북부 지역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메롬 물가 전투가 나오는데요.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방 이제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을 함락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북방 연합군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로 이제 집결하죠.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에 관계없이 그들의 무장에 어떤 무장과의 관계없이 이스라엘에게 붙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나라의 머리인 하솔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솔 왕은 죽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예.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큰 성, 아낙 성, 그리고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거꾸로 됐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전됐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순종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인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성 점령하고 기브온 전투를 계기로 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후에 진영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북부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근데 다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라고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